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메르 힙합 씬, 캄보디아 힙합 씬을 뒤집어 놓을 어나더 레벨로 올려놓은 그 래퍼.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 제가 괜히 반다의 팬이 된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앨범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 너무 궁금해지는데?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 돌아왔죠. 여러분, 드디어 게임 체인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메르 힙합 씬, 캄보디아 힙합 씬을 뒤집어 놓을 어나더 레벨로 올려놓은 그 래퍼 만다의 스컬디 앨범이 발매하기 직전에 바로 공개된 뮤직비디오 You Already Dead가 바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 비디오를 한 3번 정도 돌려보고 정말 저는 제가 생각했던 확신이 현실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더욱 각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이건 슈퍼 사이언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다큐멘터리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죠. 그가 게임 체인저라고.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가 됐고 반다는 이미 이제는 어나더 레벨로 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이 곡은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곡은 크메르 힙합 씬의 역사에 뭔가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비디오예요. 왜냐하면 판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들, 기존에 익숙해온 것들이 아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쇼킹하게 다가왔다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현재에 있는 게임을 바꿨어요. 게임 체인저가 됐단 말입니다. 아,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캄보디아에 계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뮤직비디오의 전반적인 퍼포먼스, 뭐 연출력, 음악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아마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 비디오가 굉장히 전율적이었습니다.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스컬드 앨범이 출시 임박인 가운데 반다의 You Already Dead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으니까 저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거는 기획을 진짜 잘한 거야. 이런 아까 그 폰트 같은 거 있죠. 되게 요즘에 힙합 앨범에서 자주 쓰이는 저런 폰트거든요. 아, 샘플도 좋아. 아, 나 캄보디아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이런 느낌을 본 적이 없어. 자, 여기서 한 가지. 반다가 그냥 단순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래퍼들이 하지 않았던 사운드를 갖고 왔어요. 저는 첫 번째가 바로 락 어프로치 성향의 바이브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반다의 예전 음악은 사실 제가 들었을 때 힙합이 아니었던 예전에 어떤 밴드 스타일의 음악들이 꽤나 있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거를 힙합으로 되게 해석을 잘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이 사운드 듣고 나서 릴웨인이다. 이건 마침 릴웨인 같은 캐릭터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뭔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진짜 다른 걸 가져오니까 저도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 야, 씨. 53초 듣고 이 곡은 아 뭔가 이거는 터질 것 같다, 뭔가 진짜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장난 아니야 이거.
그리고 곡을 시종일관 랩으로 조지니까 와 이건 뭐 진짜 대단하지. 야 뭔가 곡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음악들이 조금씩 체인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반다가 이런 분위기의 이런 분위기의 곡을 전반적으로 프로듀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재예요, 진짜. 아. 캄보디아에 계신 반다의 팬분들 있으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냥 한국 사람인 내가 들어도, 나도 힙합 음악을 20년 넘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도 이 트랙은 미쳤어. 진짜 미쳤어요. 제가 괜히 반다의 팬이 된 게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거 얼마나 대단한 앨범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 진짜 너무 궁금해지는데? 아 여러분들 반다를 보면 랩을 잘한다는 걸 느끼시죠? 저도 느끼거든요. 근데 이 곡은 정말 내가 랩의 어떤 프로듀싱 능력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랩의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저는 좋았어요. 아 나는 진짜 랩을 잘해. 랩으로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어라는 거를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 트랙이어서 진짜 멋있어요. 진짜로. 오우. 아. 이게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사진이죠. 트랩의 바이브에다가 락이 섞여버리니까, 와, 이건 진짜 완전 새로운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곡은 트랩 메탈 같은 장르에 대해서도 영감을 좀 받아서 만든 트랙인 것 같아요. 아... 캄보디아 힙합 뮤직비디오 본 것 중에서도 디렉팅 퀄리티도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랬던 트랙들을 만들었어. 뉴스 게임이라는 디렉터가 디렉팅을 했군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멋있었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반다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은 보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트랙은 다큐멘터리 리액션 비디오에서 제가 말했듯이 아마 캄보디아 힙합의 수준을 많이 높여놨어요. 그가 캄보디아 힙합의 수준을 많이 높여놓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청 많이 높여놨어요. 어나더 레벨이 되었어요. 진짜로 멋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 도대체 어떤 앨범을 만들었길래 와 이 정도의 트랙이 나왔나. 저는 개인적으로 핫보이 제이오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포모어 징크스라는 게 우리는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깨버렸어요. 훨씬 깨버린 트랙이 나와버리니까 아 이건 뭐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네. 진짜 이 트랙은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동기부여를 받고 자극을 받을 것 같아. 엄청나게 수준을 높여놨어요. 뮤직비디오, 뭐 기획, 연출, 랩, 음악, 음악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발전된 느낌이라서 제가 팬이 된 보람을 느끼는 트랙이었어요. 이런 곡을 원했습니다. 이건 투덤섭이야, 투덤섭.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